안녕하세요. 마켓리드의 이진우입니다. 뉴욕 증시에서는 나스닥과 S&P 500의 사상 최고치 행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증시는 설 연휴를 앞두고 그동안의 원웨이 시장에서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지난 주말까지 우리 코스피가 세계 주요 증시 가운데 상승률은 최고였습니다. 자, 이런 시장 분위기 하에서 오늘 마켓리드의 주제를 증시의 거품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로 잡았습니다. 또 버블 타격이냐고 타박하실 수도 있겠는데 약 일주일 전에 중앙일보에 거의 모든 지표가 2000년, 2008년 거품 붕괴 전과 유사라는 제목의 칼럼을 쓰신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우리 교수님께서 시장 참가자분들에게 전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부 오늘 마켓리드 주제 한번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예, 예. 네. 네. 거품을 판단하는 7가지 기준은 레이 달리오가 얘기한 게 있는데요. 최근 미국 국채 수익률 상승이 시장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자, 국내 증시 정점을 논하기엔 시기상조인가 아니면 조금 조심해야 할 상황인가 이런 내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교수님. 예,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오늘 저도 뭐 상태는 안 좋은데 교수님도 좀 피곤해 보이시긴 합니다만 시장 이렇게 좀 상승 국면, 하락 국면 할 것 없이 항상 보면은 그 좀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 싶을 때 더 빠지고 이 정도 왔으면 많이 오지 않았나 싶을 때 더 가고 하는 게 시장이긴 합니다. 예예. 예.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제 워낙 최근에 이제 변동성이 커지니까 작년에는 뭐 어지간하면 올랐는데 말이죠. 예, 예. 그런 상황에서 교수님 오프닝에서 소개한 이 칼럼을 저는 이렇게 상당히 뭐 정독을 하면서 좀 한번 살펴봤는데 이 레이 달리오 하면 그 브릿지워터의 그 해치펀드 브릿지워터의 그 CEO 아닙니까? 예예. 예, 예. 예. 전에 또 교수님께서 아주 극찬하셨던. 예. 예. 사실 저 거품이라는 거는 지나고 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각자가 저 기대하는 가격이 다르거든요. 네. 흔히들 그 증권시장에서 미친 사람은 없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다 자기가 생각하는 가격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증권시장에 미친 사람은 없다. 예. 예. 그래서 거품이라는 것은 결국 지나고 나봐야지 아 그때가 거품이었구나 네. 이렇게 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레이 달리오가 거품을 판단하는 한 7가지 기준을 제시해가지고 네. 과거 사례까지 분석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7가지 이제 척도가 뭐냐면은 네. 가격이 전통적 척도에 비해서 높은가 낮은가 이 전통적 척도라는 건 주로 버핏지수 같은 건 PER 같은 것입니다. 네. 예. 그다음에 가격이 미래 이익을 너무 미리서 갖다 썼는가. 예. 그다음에 낙관적 분위기가 팽배한가. 또 돈을 빌려서 주식을 투자하고 있는가. 아, 레버리지 예, 쓰고 있느냐. 예. 그다음에 미래하는 수익을 좀 과대하게 평가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주시장에 신규 진입자가 많이 참석하고 있는가. 그다음 예, 통화정책이 혹시라도 긴축으로 돌아서 가지고 이 거품을 붕괴시킬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 않는가. 예, 이런 식으로 7가지 기준에서 과거 거품 여부를 판단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과거 그 10번 사례를 분석하고 있어요. 이 표에 제가 레이달리오 표를 그대로 그냥 원본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10번에 걸친 과거 사례요? 예, 예. 네. 그래서 2007년에 미국에서 저 2008년에 위기가 왔는데 바로 직전입니다. 그리고 2000년에 IT 거품 붕괴됐었죠. 네. 네. 그리고 우리나라 또 94년 그다음에 한번 넘겨주시면 좋겠는데 슬라이드를. 네. 네. 네, 2015년. 예, 중국 뭐 이런 식으로 과거 거품 여부를 판단하거든요. 네. 그런데 공통적으로 세계 SSS 세 개가 전부 적혀져 있는 거는 전통적인 척도에 비해서 주가가 과대평가됐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대표적으로 버핏 지수 같은 것이죠. 네. 예, 그다음에 예, 미래를 너무 앞당겼었다. 아, 예. 예, 그다음에 사람들이 돈을 빌려가지고 주식 투자를 했다. 예. 과거 10번 사례에서 이 세 가지는 모든 부분에서 다 해당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표에 눈길을 끄는 게 전부 이 7가지 사례가 다 적용됐던 게 금융위기 전에 미국, 예. 닷컴 버블 전에 미국, 예. 그리고 1989년도 일본의 경우 예예. 이렇게 보입니다. 예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몇 가지 지표만 가지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부피지수라고 그러는데요. 네.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명목 GDP에 비해서 얼마나 높은가. 근데 여기서 주식시장 시가총액은 뭐 S&P 500을 기준으로 하느냐, 뭐 나스닥을 기준으로 하느냐, 이게 달라요. 네, 좀 그렇겠죠. 네, 그래서 저는 미국 전체 시장, 예, 시가총액을 미국 각 경제주체, 개인도 주식 가지고 있고, 기업도 가지고 있고, 기관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이 전체 주식시장 시가총액을 합쳐가지고 명목 GDP를 한번 나눠본 겁니다. 그래서 1952년부터 아주 장기 평균이 106%였어요. 장기 평균. 예. 네. 그리고 2000년 이후로 20년은 176%였거든요. 지금 이 표는 교수님께서 계산하신. 예, 제가 미국 데이터 연준에 들어가지고 받아가지고 한번 네. 계산해 봅니다. 예, 그런데 작년 그 3분기, 아직 4분기 통계는 안 나왔어요. 예. 3분기 보니까 270%입니다. 3분기에 이미. 예. 그러니까 과거 평균이나 2000년 이후 평균보다 훨씬 높고요. 그 다음에 2000년 IT 거품 붕괴될 때가 210%였거든요. 네. 역사상 최고치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은 예, 미국 주식시장에 부분적으로 저는 거품이 발생했다. 예, 거품이 발생했다고 금방 꺼지는 거 아닌데요. 네, 네. 예, 저는 위험한 수준에 있다. 예.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뭐 다른 평가 지표도 있는데요. 예, 미국 거 S&P 500 PR이 장기 평균이 한 16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네. 최근에 뭐 38배, 뭐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죠. 예, 그다음에 제가 미국의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고용 등 이 거시 경제 변수로 평가해 보니까요. 네. 한 45% 정도 과대평가됐습니다. 음흠. 실물하고 금융하고 괴리가 벌어졌다. 그런데 이게 그 지표고요. 그다음에 미국 사람들이 돈을 빌려가지고 너무 많은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작년 4월에서 11월 보니까 예, 신용 잔고 비율이 50%가 넘었습니다. 근데 그 50%라면 뭐에 대한 50%? 그 3월보다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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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에서 11월 사이에. 예. 근데 과거에 2000년, 2007년 거품이 붕괴될 때도 예, 한 5, 6개월 사이에 50% 이상이 늘었거든요. 예, 그만큼 미래가 낙관적으로 보이니까 투자자들이 돈을 빌려 가지고 주식을 산다. 예, 그리고 이렇게 주식을 많이 사다 보니까 미국 가계 자산 중에서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그 주식 네. 비중이 제가 가끔 보여드렸는데 이거 네, 50%예요. 그런데 50% 근접했을 때가 2000년 IT 거품 붕괴 바로 직전이었고요. 예. 그다음에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바로 직전이었었습니다. 그때 예. 두 번 다 50%였네요. 예. 네, 그리고 작년에 50%까지 올라가 조정을 보일 쯤인데 예, 저는. 그 또 코로나이기 때문에 엄청난 돈을 풀어가지고 이거를 잠깐 지연시키고 있을 뿐이다. 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보는 지표가 미국 주식시장이 한정한 것입니다만 2000년 IT 거품 붕괴, 2008년 글로벌 붕괴 직전하고 모든 경제지표들이 상당히 비슷하더라. 그래서 미국 주가가 지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만 경신에 갈수록 우리가 저 비관적 측면도 한번 보자. 물론 그 주식시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낙관적인 사람이 돈을 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은 낙관도 좋지만은 우리가 작년에 주식시장이 많이 올랐거든요. 31% 오르고 아까 올해도 지금 지난주까지 9% 올라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더라고요. 네,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성공 사례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급락할 수가 있거든요. 네. 우리가 성공했다는 이야기가 어느 순간에 가서 역전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좀 조심스럽게 예, 접근해 갈 시기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지금 이런 버핏 지수라든지 금융자산 중에 뭐 주식 비중이라나 뭐 퍼나 이런 걸 보셨을 때 이제 미국 증시 뭐 확연하게 눈으로 봐도 이제 과거 사례가 봤을 때 이제 그거 합니다만 위험 수익이긴 합니다만 이제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이 풀린 돈은 이제 그 든든한 뒷 배경인데. 예, 예. 이 같은 잣대를 갖다가 우리 증시에도 한번 대보셨나요? 예. 예. 우리 증시는 상대적으로 미국보다는 좀 약합니다. 아직까지? 예. 네. 그래서 우리나라 저 버핏 지수를 한번 제가 구해봤는데요. 네. 예. 물론 과거 평균보다 높죠. 우리나라는 제가 코스피만 한번 기준으로 해봤어요. 네. 예. 그래서 이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장기적으로 보시면은 제가 1990년부터 해놨는데요. 네. 사실 그 이전에는 버핏 지수가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예, 그래도 최근 통계를 한번 보여드립니다. 예. 예, 1990년에서 작년까지 버핏 지수가 57%였어요.
예. 장기 평균이. 장기 평균이. 네. 그리고 2010년 이후로는 뭐 한 81% 정도. 근데 작년 명목 GDP 아직 최종적으로 발표 안 됐습니다만은 명목 GDP 제가 좀 추정해 가지고 보니까 한 104%. 우리나라도 사실 역사적으로는 처음으로 100%를 넘고요. 이제 우리 예. 코스피의 시가 총액이 예. 사실 좀 미국하고 비교해 보면은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100% 넘었으니까 네, 예. 네, 그렇게 미국처럼 거품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장기적으로 보면은 우리 시장도 조금 가열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앞에 이제 한번 그래프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는 아주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코스피가 명목 GDP 성장률보다 조금 더 오른 게 전성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우리 명목 GDP 성장률보다 예, 코스피가 1 내지 2%포인트 좀 높았어요. 예. 네, 예. 근데 우리 주가가 사실 저 뭐 박스피라고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거의 제자리 걸음 했었어요. 네. 근데 이때는 우리 주가가 저평가 국면이 있었습니다. 제가 명목 GDP로 빨간 선이 적정 코스피를 한번 추정해 본 건데요. 네. 계속 밑에 있었거든요. 예. 예, 저평가 국면이 있었죠. 그런데 작년에 코스피가 31% 올라가면서 이 고평가 국면으로 완전히 접어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까 버핏지수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우리 주가도 고평가 국면에 들어섰다. 그런데 이렇게 고평가 국면에 들어섰다고 해가지고 그냥 거품이 뻥 붕괴되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네. 상당히 고평가 국면이 오래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문제는 저는 잠재 성장률이 실질 기준으로 보면 한 2%, 명목으로 보면 한 3%라 보거든요. 우리나라. 예, 예. 네, 네. 네, 그러면은 코스피 앞으로 기대 수익률은 4 내지 5%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2%포인트 네. 정도 더 높게. 예,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주식을 하더라도 이미 고평가 국면에 들어섰으니까 4 내지 5% 정도 기대 수익률 가지고 주식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4 내지 5% 가지고 무슨 주식 투자를 하느냐. 네,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으시겠습니다만 그런데 은행 금리가 네, 작년에 12월 달에 0.9%였거든요. 은행의 저축성이 있거든요. 네, 네. 그거에 비해서 4 내지 5%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고요. 네, 그리고 이 수준에서 매년 우리 코스피가 4 내지 5% 성장한다면은 2028년 정도 가면은 코스피가 4천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4%, 5%가 이런 구조적으로 저성장, 저금리 시대는 낮은 수익률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예. 앞으로 고평가 국면에 들어섰으니까 주식 투자를 하시더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좀 기대 수익률을 낮추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지 않느냐. 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3월 그때 한 19일 무렵 뭐 환율 고점 찍고 주식 지수 저점 찍고 그 이후로 참 힘차게 달려왔는데 예. 사기도 많. 저도 이렇게 저렇게 뭐 자료 보다 보니까 뭐 코스피 코스닥 할 것도 없이 우리 개인이 뭐 현물만 따져 보니까 한 92조를 샀더만요. 예, 그렇습니다. 뭐 작년에 뭐 코스피에서만 그러셨고 올해도 코스피에서만 한 24조 정도 뭐 예. 산 것 같은데요. 작년에 1년 내내 사봐야 뭐 한 47조, 한 50조가 안 됐는데 지금 예. 뭐 2월 한 달하고 2월 한 주 떡 보냈는데 23조, 24조가 되니까 정말 이 가파르게 예. 예. 그래서 과거에 보면은 이 개인 순매수, 누적 순매수하고 주가가 역상관이었었거든요. 그게 참 예, 과거에는 예, 우리 개인들이 살 때 주가가 떨어졌어요. 근데 외국인이 살 때 주가가 오르고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예. 개인 순매수, 누적 순매수하고 코스피하고는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0.5였었고요. 네. 예, 그다음에 외국인하고 우리 코스피하고 상관계수가 장기적으로 0.6이거든요. 네. 예, 과거에는 외국인이 우리 주식을 살 때 주가가 올랐었는데 작년 4월 이후로는 그 관계가 완전히 변해버렸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 2020년 뭐 이 코로나 시국 와중에 어떻게 보면 증시가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그게 우리한테는 늘 하나의 그 트라우마라 할까 아니면 어떤 패배의식에 적게 하는 외국인이 사면 오르고 예, 예. 개인이 사면 떨어지나 했는데 그 우리의 그 경험칙을 완전히 깬 게 작년이고 예. 지금까지의 흐름이었습니다. 저는 뭐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네.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이 주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이 더 들어와야 된다는 들어와야 겁니다. 되죠. 예.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객의 탁금이 2007년에 한 9조에다가 최근에 뭐 70조도 예. 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 주식형 펀드는 뭐 2008년에 144조까지 갔다가 지금 80조 정도
그 정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사고 사기 위해서 대기한 자금이 주식형 펀드고 고객 탁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절대적인 수준은 올라왔어요. 특히 고객 탁금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네, 네. 네, 그런데 상대적인 수준, 예를 들어서 그 뒤로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 코스피 시가총액이 2000조가 넘었지 않습니까? 네. 그 시가총액에 비해서 지금 고객의 특금이나 주식 펀드 그 비율을 보면요. 7.2%밖에 안 됩니다. 1월 말 현재.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게 2008년 8월 달에요. 27%였어요. 아하. 그러니까 절대적인 수준으로 고객의 특금이 늘었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굉장히 많이 커졌기 때문에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은 이 고객 탁금 70조, 그 다음에 주식형 펀드 80조가 이게 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네. 저는 이 주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식형 펀드로 돈이 더 들어오든지 고객 탁금이 100조 넘은 정도로 가야지 이 주가가 더 오를 수 있고 이 주가를 지탱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수준에서는 시가총액이 워낙 커졌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기 좀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 예. 그 가끔씩 이렇게 보여주신 그 데이터 중에 그게 또 궁금해서 혹시나 진짜 예금이나 적금 이런 쪽에 진짜 가장 안전한 그런 쪽에 잠겨 있는 돈들이 우리 개인들의 우리나라 국민들의 돈이 증시로 이른바 머니 무브가 여기서 좀 더 본격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죠? 예. 지금 단기 부동자금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작년 뭐 11월까지 발표됐습니다. 그게 1,350조고요. 네, 그 돈 일부가 좀 많이 증권시장으로 네. 들어왔으면 네. 좋겠어요. 네. 그리고 한국은행 자금순환표 보면은 예, 작년에 우리 개인 금융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한 19.7%거든요. 네. 그 이전에 18%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개인들이 주식을 좀 사기는 샀습니다만은 사실 주식 비중이 올라간 건 물량이 늘었기보다는 주식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올라가지고 주식 비중이 올라간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더 많은 자금이 좀 주식시장으로 돌아가가지고 뭐 우리 주가가 조금 과대평가됐다고 말씀드렸으면 여기서 그 조정을 거치고 한 단계 더 둬야겠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예, 드는데요. 예, 그런데 아까 상대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코스피 2000조 시가총액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돈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은 예. 2007년, 2008년에 우리나라 금융에서 특히 은행들이 수익원 다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식형 펀드를 모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주식형 펀드가 예, 그때 2008년 8월 달에 144조까지 갔었어요. 금융위기 직전까지? 그런데 예, 금융위기가 발생해가지고 주가가 네. 폭락하니까 사실 정말 많은 분들이 주식형 펀드 가입했는데 손해받지 않습니까? 네, 네. 예, 그런데 지금 주가가 계속 안정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저는 조만간 미국에서 충격이 한번 올 것 같거든요. 이 충격을 우리 개인들이 최근에 보니까 좋은 주식 많이 사고 있다. 뭐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요. 얼마 전에 한 통계를 보니까 삼성전자 주식 뭐 개인들이 참 많이 가지고 네. 있더라고요. 저 50조 미만 가지고 있는 주주들이 60%랍니다. 주주 중에서. 특히 여성분들이 이거 네. 삼성전자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던데요. 뭐 이런 주식 이미 많이 사셨으니까 조금만 충격이 하더라도 예, 저는 그런 주식은 장기적으로 오르거든요. 네, 네. 예, 기다리시면 되는데 혹시라도 외부에서 충격이 왔을 때 또 그걸 못 견디고 아 우리나라 주식시장 안 돼 이런 식으로 2007년, 2008년처럼 빠져나가지 않을까 예, 그런 우려가 좀 생깁니다. 예, 견디면 되는데요. 예. 오늘 뭐 이렇게 이동 중에 식사 중에 이렇게 뭐 뉴스를 TV 보이는 대로 이렇게 보다 보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 들어서 저 개인들이 13조를 샀는데 삼성전자가 예. 예. 수익률은 현재 마이너스고 지금 예. 어쨌거나 뭐 10만 전자 하다가 지금 이제 조정을 받고 예. 못 가고 있는 그런 상황. 외국인도 그렇게 주구장창 팔았는데 하도 주가가 올라가지고 외국인들의 전체 비중은 또 더 올랐더라고요. 뭐 그런 예, 외국인 비중이 뭐 금감원에서 발표했는데 1월에 32%죠. 네, 그래, 네. 그러니까 이게 워낙에 주가가 올라놓으니까 이런저런 좀 직관적인 어떤 그 이렇겠지 하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데 예, 그러니 참 이것도 이 조정이란 게 이제 조정을 갖다가 언급하면 이렇게 참 투자하시는 분들로서는 뭐 듣기가 불편하시겠습니다만 이게 그래야 이게 또 한 번에 또 기회가 있는 것이고 또 새롭게 어떤 또 새로운 자금이 들어올 어떤 모멘텀이 되는 거고
또 이렇게 또 수익도 실현해 가면서 가는 거고 그렇게 하는데 이쯤 이제 벌써 와 놓으니까 여기서 그렇게 팔기만 하던 외국인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여기서 그냥 매도에서 매수로 기조를 돌리겠는가 하는 그것도 있고 그 가운데 이제 조금 이제 생각해 볼 게 아까 주제에 있었습니다만 이제 인플레 문제입니다. 교수님. 예. 예. 그거 혹시 저 레리 서머스 지난주에 저 워싱턴 포스트에 칼럼 쓴 거 혹시 교수님 보셨습니까? 아, 저는 직접 못 읽었고 간접적으로 읽기만 했습니다. 예. 아니 좀 나름대로 저 월가에서는 좀 파문을 일으키는 것 같은 게 예. 여기가 그래도 민주당 브레인 아닙니까? 예, 예. 로렌스 저기 레리 서머스는 예, 예. 클린턴 2기 때 재무장관 한 2년 했고 예, 예. 오바마 그 금융위기 와중에 취임하자마자 서머스부터 찾아가지고 예, 국가경제위원회 예. 위원장도 맡기고 예, 예. 연준 의장도 될 뻔했던 사람이고 뭐 쟁쟁한 분인데 이래저래 좀 이제 좀 두 가지 같더라고요. 바이든 행정부의 부양책에 대해서 이러다가 진짜 인플레 한번 세게 온다. 예. 그리고 이렇게 공공투자와는 상관없는 쪽으로 돈을 갖다가 GDP 한 15% 가까이 써버리고 나중에 진짜 인프라 투자라든지 공공투자할 정치적인 재정적인 여력이 있겠느냐 뭐 이런 식이었던 얘기였습니다. 지금 이 인플레이션 문제는 교수님께서도 계속 고민해 오신 건데 어떻게 서머스의 견해에 동의하시는지요? 예, 저는 미국의 인플레가 올해 시작됐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됐다. 예, 특히 저 2분기 가서는 소비자 물가 3% 이상 오르라고 보고 있거든요. CPI가요? 예예. 예. CPI 기준으로. 예. 물론 그 기저 효과도 있습니다. 아, 작년 예, 2분기 예. 경제 오름세가 예. 늘었으니까.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저는 미국은 인플레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인플레 시대가 도래하고 예. 그래서 있다. 그래서 아주 장기적으로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 예. 그림 보시면은 인플레이션하고 금리 상승 예상 요거. 네. 인플레하고 금리는 같은 방향 움직입니다. 그래서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는 물가가 지속적으로 올랐어요. 빨간 게 예. 소비자 물가. 예예. 예. 그리고 파란색은 국채 10년물 예. 수익률. 네. 그래서 특히 그 1980년에 미국 소비자 물가가 거의 14%도 넘었거든요. 이때 그 1차 오일 쇼크가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그래서 미국이 경기보다는 이때 물가를 잡아야 되겠다. 가감히 긴축했었어요. 볼커 연준 의장 시절이었죠. 가감히 금리를 인상하니까 이제 물가가 잡히고 이후로 금리도 떨어졌거든요. 예, 그리고 2000년대에 돌아가서는 사실 물가가 정말 안정됐어요. 디스인플레이션 시대였다고 그러죠. 그런데 네. 최근에 좀 미 국채에서 10년 수익률이 작년 3월에 0.5%대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지금 1.19% 근처까지 예, 올라오고 있는데요. 예. 이 금리가 오른 것은 저는 물가 기대를 금융시장, 채권시장이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인플레를 우리가 제일 먼저 관찰해야 되는데요. 그럼 왜 미국에서 인플레가 올 것인가. 미국 정부가 지금 가감한 재정정책 긴축, 재정정책, 뭐 통화정책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갈수록 실제 GDP가 잠재 GDP에 접근해 갈 거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인플레 압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고요. 지금 현재 인플레는 잠재 GDP에 못 미치는데 네, 현재는 네.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에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 침체 국면이네요. 네, 네. 작년 4분기 추정해 보니까 실제 GDP가 잠재 GDP 한 3% 정도 밑에 있어요. 그런데 올해 미국 경제가 4 내지 5% 성장할 거거든요. 원래. 예. 네. 특히 올해는 미국 성장률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서비스 경제거든요. 예. 예, 지금 미국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백신 맞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백신 코로나가 좀 진정되면 서비스 경기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될 거예요. 그렇겠죠. 그럼 미국 실제 GDP가 잠재 GDP를 넘어설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인플레 압력이 생기고요. 예, 그다음에 글로벌 공급망 위축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저 트럼프 정부도 그랬고 바이든 행정부도 그렇고 바이 아메리칸 자기들이 생산해가지고 자기들이 사자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마스크 월마트에 진열된 50% 이상 중국산 제품 미국이 그럴 걸 중국처럼 싸게 생산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공급 측면에서 인플레 올 수가 있다는 거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중국이 저임금을 바탕으로 전 세계 물건을 정말 싸게 공급해 줬어요. 네. 근데 중국이 임금이 오르고요. 중국의 소비가 많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중국이 자기들이 생산하는 걸 자기들이 소비할 거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중국이 그동안 미역수지 흑자 엄청내가지고요. 예. 그거를 미국 돈 벌어가지고 미국 국채를 사줬거든요. 예. 근데 그래서 미국 금리가 안정됐었죠. 네. 근데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가 갈수록 줄어들면은 미국 국채를 사줄 돈이 과거보다 줄어들 것이다. 예, 그래서 금리가 오를 것이다. 그다음에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너무 심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갈수록 생산할 수 있는 인구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60세 이상 소비할 수 있는 인구만 늘어나니까 생산보다는 소비할 수 있는 인구가 늘어나니까 장기적으로 예, 생산보다는 소비가 더 늘어날 것이다. 예, 그다음에 지금 미국 정부 부채 비율이 GDP 부채 비율이 120%가 넘었거든요. 이걸 예. 낮춰야지 정부가 쓸 수가 있어요. 예. 예, 그런데 부채 분모에 있는 분자에 있는 부채를 낮출 수는 없고요. 분모에 있는 명목 GDP를 올려버리면 됩니다. 물가를 올려버리면 부채 비율이 낮아지거든요. 예. 그리고 미국 최근에 그 달러 가치가 좀 반등하고 있으면 7% 작년에는 하락했고요. 예, 저는 달러 가치가 뭐 일시적인 반등이고 한 1, 2개월 정도 앞으로 좀 더 반등할 텐데 장기적으로 더 하락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특히 미국에서 다른 나라보다는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미국 금리가 그걸 반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미국 국채 수익률이 지금 1.2% 접근하고 있는데 지금도 너무 낮거든요.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은 예,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이 명목 GDP 성장률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예, 그게 상식에 부합하는 금리죠. 예. 네. 그런데 올해 미국 실질 GDP가 4% 이상, 물가 2% 이상, 그럼 명목은 6% 이상 성장한다는 거거든요. 올해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면은 미국의 명목 GDP 적정 성장률 제가 추정한 3% 정도 나와요. 네. 3%는 안 가더라도 거기에 금리가 근접할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올 연말 내년 초 되면은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이 한 2.5% 정도 되고요. 네, 그러면은 지금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인데 실질 금리가 약간 플러스도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주식장 참가자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좀 생각해 볼 때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국 무역 수지 적자 지난 주말에 나온 거 보니까 참 달러가 강해지기가 어렵겠다 싶었는데 한번 그 뭐 무역 수지나 그 달러 얘기를 조금만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교수님. 작년에 무역 수지 적자가 그냥 6,700억 달러가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재작년보다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한 17% 넘게 늘었더라고요. 예예. 예. 예. 그래서 결국 미국 사람들이 지금도 너무 많이 소비하고 너무 많이 투자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역수지 경상수지 적자 GDP 비율은 결국 저축률하고 투자율 그 차이거든요. 투자가 저축보다 많으니까 미국 무역수지 경상수지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미국이 중국을 규제해가지고 저 무역수지 적자를 줄일 수가 없어요. 결국은 네. 자기들이 소비를 줄이든지 투자를 줄여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런 건 안 하고 남의 탓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무역수지 적자가 너무 커지는데요. 네, 문제는 예,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요 예, 미국의 대부채, 순부채. 아, 대부채. 예, 이 그림에 네.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순부채가 너무 빨리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순부채는 미국이 대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 이게 GDP 비율인데요. 예, 최근에 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GDP 대비 60%가 넘었습니다. 이 대부채는 주로 뭐 예를 들어 뭐 중국이 됐건 어디가 됐건 다른 나라가 미국 국채 매수해 가면은 그만큼 미국으로서는 대외 부채가 생기는 네. 거네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경상수지 적자가 많으니까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이 미국 기업을 사줘야 되죠. 사줘야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미국 주식 채권을 사줘야 네. 됩니다. 그러니까 대외 부채는 해외 직접 투자, 해외 증권 투자 이게 합친 겁니다. 그러니까 경상수지 적자가 난 만큼 외국인들 돈이 돌아가지고 그걸 메꿔주고 있거든요. 네네네. 네. 근데 이렇게 미국 대외 부채, 순부채가 늘어나다 보니까 과연 달러가 앞으로도 계속 기축통화 역할을 할 것인가 네. 이런 의심을 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 그 중앙은행 외환보유액 중 달러 비중이 2000년에 71%였어요. 근데 작년 3분기 IMF 통계 보니까 60%로 줄어들었거든요. 계속 세계 중앙은행이 달러 비중을 줄이고 있다는 것이죠. 아직도 절대적으로는 60%로 뭐 훨씬 그걸 하긴 합니다만 줄어드는 속도가 생각보다 빠릅니다. 예. 저는 앞으로도 이제 계속 좀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지금
달러 가치가 좀 반등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추세적으로 달러 가치가 하락 추세 접어들었다. 그동안 그 역사적으로 보면 달러 가치가 두 번 크게 하락했었거든요. 네. 1985년 9월에 미국이 플라자 협의를 유도해가지고 예. 이때 달러 가치 하락을 유도했죠. 이때 달러 가치가 51%나 떨어졌습니다. 주로 엔 강세 보였죠. 네. 그다음에 2000년대 IT 거품 붕괴되면서 한 40% 떨어졌고요. 네, 그리고 저는 큰 흐름 보면은 3차 달러 가치 하락이 이제 시작되고 있다. 물론 단기적으로 좀 반등하고 있습니다만 네, 시작되고 있다.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은 IMF가 최근에 그 2025년까지 세계 경제에서 미국 GDP가 차지하는 비중을 그려놨는데요. 2025년까지 감소라는 거거든요. 그거는 달러 가치가 하락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큰 흐름 보면은 단기적으로 달러 가치 올랐다 내렸다 하지만은 추세적으로는 2025년까지 달러 가치가 하락할 것이다. 네,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 지금 1차 하락기, 2차 하락기 지금 보여주신 저걸 보면은 85년 9월에 그 플라자 합의도 그렇고 2차 하락기도 그때 조지 부시 아들 부시 때 2002년부터 해서 글로벌 달러 약세가 뭐 금융위 오기 전까지 한참 됐는데 1차 하락기는 분명히 이거는 플라자 합의까지 아주 뭐 독일, 일본 멱살 잡아가면서 니네들 절상시켜 우리는 약세로 갈 거야 예, 예, 예. 했던 정치적인 합의였고 예. 2차 저때도 이 대외적인 어떤 수사는 레토릭은 늘 뭐 강한 달러를 원한다 했지만 예, 예. 사실 그때 글로벌 달러 약세, 글로벌 달러 약세 했던 6, 7년이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미국이 은근히 달러 약세를 갖다가 예. 저 추구하는 그런다고 해도 그 와중에 그 기간에 미국 무역 수지 안 좋아졌더라고요. 예,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면 두 번 다 1차, 2차는 어떤 미국의 의도 하에 정치적인 어떤 그 의도가 숨어 있었고 자기들 힘으로 그렇게 밀어붙였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3차 하락기에는 미국의 의도보다는 그냥 어쩔 수 없는 시장 흐름으로 시장에서, 예. 시장 논리로 예. 네. 그러니까 미국의 대내 불균형이 너무 확대됐다는 거거든요. 아까 네. 대외 불균형 말했습니다만 예.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그다음에 대외 부채 너무 많이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미국 정부의 GDP 대비 부채가 127% 근접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사실 금리를 많이 인상해야 돼요. 근데 이제 경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 못하고 시장 금리만 좀 오르고 있거든요. 네. 아마 연준은 시장 금리 국채 수익률이 2.5% 가더라도 연방 기금 금리는 안 올릴 겁니다. 네, 그러면 이 대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금리 가지고 조정 안 되면 결국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서 조정될 수밖에 없거든요.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외국인 들어오는 물건들이 비싸져요. 너무 비싸지죠. 네, 비싸지니까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죠. 예. 네, 그렇게 되면은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서서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달러 가치 하락을 통해 가지고 대외 불균형이 해소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쯤 되면은 요즘 같은 미국의 무역수지 추이나 무슨 뭐 국가부채, 재정부채 이렇게 추이 보면은 또 옛날 그 레이건 때였나요? 그 뭐 쌍둥이 적자. 예, 쌍둥이 적자죠. 이제 그게 다시 또 화두가 되겠습니다. 예. 지금 뭐 무역 적자, 재정 적자 계속 커가니까요. 우리가 만약 우리나라가 무역 수지하고 재정 수지가 미국 같은 저 정도 상황이면 우리는 지금 우리는 견딜 수가 없죠. 기축통화 아니니까. 우리는 견딜 수가 없을 텐데. 예. 그런데 뭐 좀 얘기가 옆으로 셉니다만 저는 조금 제니 젤렌 재무장관한테 저 많이 그 예전에 그 하다못해 샌프란시스코 연방을 총재하다가 연준 이사하다가 네. 그다음에 연준 그렇죠. 의장 할 때까지만 해도 저는 호의적으로 봤습니다. 옐런 네. 의장.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 학자 분위기는 전혀 없고 완전 정치꾼이 됐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올해 학교에만 있었으면요. 그런데 또 시장 뭐 그런 역할을 맡다 보니까 그런데 저도 저 그분 얼굴 보면서 네. 학자 때하고 지금하고는 얼굴 표정이 많이 달라졌다. 좀 상이 좀 달라지죠. 예. 그래서 사실 모든 사람이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뭐 제 주위의 사람들도 이렇게 전에 있던 위치하고 다른 위치, 높은 자리 가면은 네. 이 얼굴이 다 달라지더라고요. 얼굴이 달라지.
아니 좀 이렇게 이번에 옐런 재무장관 뭐 일요일인 와중에도 뭐 인터뷰를 두 군데나 하던데 TV에 나와가지고 제가 제일 좀 그거 속상했던 거는 저도 한때 이렇게 참 괜찮게 봤던 분이 예, 참 훌륭하신 분이었죠. 예. 아니 한 자리에서 말이 자꾸 바로 앞뒤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그 이제 지금 지난 주말 미국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안 좋게 나오니까 지금 미국의 고용 상태는 완전 수렁에 빠졌다 헤어나오는데 한참 걸린다 이래놓고 나서 바로 또 말하는 게 이 통 크게 재정 부양하면은 내년쯤 가면 완전 고용 갈 거랍니다. 이게 좀 전에 수렁에 빠져갖고 한참 걸릴 거라 해놓고 재정 부양책만 통 크게 막 쓰면은 내년에 완전 고용 간다면 거기다가 완전 고용 가면은 완전 고용이라 하면은 거의 뭐 한 3% 예, 실업률 3.5% 뭐 그 예. 밑으로 가고 예. 지금 교수님 생각하시는 거나 다 월가에서 또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그 구루들이 다 하는 얘기가 이거 뭐 인플레는 불가피한데 그래서 연준이 얘기하는 2% 이상으로 한참 치솟는 인플레가 오고 한다면은 연준도 했는 말이 있는데 그러면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자기들은 2023년인가 4년까지도 금리 안 올린다 했는데 지금 분위기 같으면 이거 잘못하면 내년에 옐런 말대로 내년에 완전 고용 가면 금리 올려야 되는데 금리도 안 올릴 거고 이게 말이 뒤죽박죽이 되면서 예. 지금 저 말이야 뭐야 싶은 거죠 저는. 예. 완전 막 정치꾼처럼 예. 일단 막 밀어붙이는 그런 예. 상황이 돼가지고 예. 교수님은 얼굴 변하지 마십시오. 예, 지금까지는 안 변해 예, 오셨습니다.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유. 미국 주식 투자도 역시 키움증권. 40달러 받고 미국 주식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을 유의하세요.